반갑습니다. 우리 한 동네입니다. 제가 이쪽 수진동 태평동에서 한 35년간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예. 이 가까운 데를 놔두고 멀리죠. 용인 뭐 이천으로만 봉사를 예. 한 35년 다녔어요. 경기도 쪽만. 근데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옆 동네로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. 네, 잘 뵙겠습니다. 저는 이제 한국가요방송 대표 이성대로 있고요. 또 백두예술단의 또 단장으로 있고 성남시 대체약 봉사단의 또 단체장으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늘은 이제 우리 그 한국가요방송의 홍보 가수님들이 이렇게 다 오셨어요. 그래서 전부 나오셔서 인사드린 걸로 하겠습니다. 전부 나오세요. 우리 한국가요방송에 오늘 이제 공연 또 하고 무용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창도 부르고 또 쇼도 하고 언니, 언니. 예, 예. 그래서 예. 자 차렷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첫 번째 이쪽 제 옆에 있는 게 박윤웅 가수인데요.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그 부회장으로 있습니다. 부단장으로요.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면 뭐 어떤 일이라도 다 합니다. 네, 봉사 활동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셨고요.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서수연 가수님이라고 예, 박수 한번. 작년에 성남시장님한테 표창 탔습니다. 또 그 재능 기부상도 받고 아주 제 노래 잘하십니다. 예? 남한산성의 타이틀곡을 가지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신용래 예, 우리 이제 우리 홍보 가수입니다. 예,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셨습니다. 예, 박수 한번 보입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황의진 그리고 예명은 가수 활동하는 예명은 유황수미 예,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또 우리 박윤홍 가수님 김연희 예, 원래는 본명은 김연주 가수입니다.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함석인 우리 우리 봉사단의 대체약 봉사단의 여성 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.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우리 전인옥 예 우리 그 감사님이십니다. 우리 봉사단의 그 다음에는 우리 이종시 우리 부회장님이십니다. 우리 대체가 본사가 한국가요방송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무거운 것이라든가 또 식사 배식이라든가 우리 단체 행사할 때 다 챙겨주십니다. 너무 많은 일 하십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오늘 또 이제 오늘 시장님 상을 탑니다. 너무 봉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 500시간 가까이 하신 것 같아. 봉사를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면은 이 축복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우리 조명성 가수라고요. 보물 1호 이제 또 당신만의 사랑 이렇게 타이틀곡을 가지고 가수입니다. 네. 우리 조명성 가수가요. 성남에서 한 봉사활동을 한 35년 동안 독거노인 또 중풍치매 목욕 예, 목욕 복종동 또 목욕치매 목욕시키다가 어르신들한테 얻어맞은 많이 봤었는데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. 그리고 경기도의 이천 뭐 권지암 고아원 뭐 또 이렇게 요양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계속 예, 주말이면 가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 우리 조명선 가수입니다. 예, 박수 한번 부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차렷 경례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그러면 첫 번째로요.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. 저는 이제 가수 활동도 하면서요. 봉사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래방 TVLP에 세월아 세월아를 등록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옛날 노래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도 이렇게 두 곡해서 첫 우리 가수님도 오늘 두 곡씩 하실 거예요. 예, 감사합니다. 함께 하시겠습니다. 자, 박수 치겠습니다. 세월아 세월아 함께 하시겠습니다.
누가 보게 달려와 되돌아보 내 나이 어느덧 10년이 되었네 하고픈 일 아직은 많고 많은데 세월아 너도 없이 되돌아보지 않니 무슨 노래나 내 청춘 아싸가 세월아 세월아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 제 소설을 마치겠습니다.